기다리쌤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로서는 미국 삶 속에서 아니면 또 이민 삶 속에서 내가 인생이 잘 풀리는 형태로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그런 방법론에 있어서 말솜씨 그리고 나의 가지고 있는 마인드를 어떻게 가지고 있으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주변에서 사시다 보면 인생이 잘 풀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잘 안 풀리셔서 나는 인생이 재수가 없어, 나는 인생이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사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 이왕이면 미국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낯선 땅에서 내가 적을 두고 내가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해서 사시는 동안에 인생에 무리가 없이 잘 풀리실 수 있는 조건을 한번 가져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리마인드를 하신다 그러면 어떠실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좀 더 긍정적이고 재미난 인생, 그리고 술술 잘 풀리는 인생으로 사신다 그러면 더없이 행복하시겠죠. 자, 오늘 영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미국 삶,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내가 잘 풀릴 수 있는 말솜씨, 그리고 나의 내면적인 생각이 어떻게 가지면 좋을지에 대한 첫 번째 내용입니다. 지나친 겸손은 피하자. 자, 우리가 예전에 겸손은 굉장히 사회성에 있어서나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배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내가 뭘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요? 아유, 별거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운이죠? 아니면 제가 뭐 잘난 게 있어서 그렇게 됐나요? 다 덕분이죠.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형태로 나름대로의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커다란 땅에서 다민족, 또 여러 사람의 분류, 또한 한국 사람들, 한인 사회 속에서 사시는 대도시에 계시는 분들 속에서는 겸손이라는 어떤 행동과 자세, 그리고 나의 마인드나 말솜씨보다는 내가 당당하고 내가 떳떳한 말솜씨가 더욱더 도움이 되시지 않는가 싶습니다. 한국적인 유교 방식의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고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의와 도와, 그리고 제사와 선조를 생각하고 있는 한국 사회가 아닌 이상에 미국 사회에서 사시는 동안에는 겸손이라는 미덕, 물론 버리시는 거는 좋지 않지만 그거를 내세우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뭘요? 아유, 제가 어떻게요? 라고 하기보다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다 제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유명 메이커의 브랜드인 N사의 슬로건이 뭐죠? I can do it 이십니다. You can do it. You can do that. 이런 말로 광고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부분은 그 말에 대한 슬로건이 어필이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고 사시는 동안에 You can do it, I can do it이라는 마인드와 나의 말을 항상 뱉을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사시면 인생에 있어서, 미국의 인생에 있어서 좀 더 성공과 행복감이 더 다가오지 않을까요? You can do it, I can do it. 한번 오늘서부터 자주 사용하시는 나의 말솜씨 중에서 I can do it, I can do it이라는 말을 사용을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항상 주변을 친구로 두는 자세. 제 뉴욕 키다리쌤이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의인화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배웠었던 의인법이라는 내용 아실 겁니다. 모든 사물에 대해서 사람으로 생각하는 의인법 기억나시나요? 네, 내 주변 사물에 대해서 항상 내 주변을 의인화시켜서 생각하는 방법.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친구로 두는 자세입니다. 어떤 거냐고요? 자,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세요. 모든 보이는 주변 만물을 전부 다 내 친구로 두는 겁니다. 내 모자, 내 안경, 나의 셔츠, 또 나의 손, 이 모든 하나하나를 내 친구로 두는 겁니다. 어떤 친구냐고요? 제일 친한 친구죠. 돌은 돌이지. 길에서 보이는 돌이 뭐 다른 게 있어? 나무는 그냥 나무지. 뭐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고 다시 봄이 되면 꽃이 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잡초가 뭐 별거 있어? 쓸모도 없는 거.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모든 것에 대해서 thanks for 할 수 있는 마음. 무슨 얘기냐고요? 이 모자가 나한테 어울려서 고맙다. 이 모자가 오늘 나한테 어울리진 않지만 다음번에는 잘 어울릴 수 있는 다른 옷과 한번 코디를 해보지 않겠니?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손에 내가 오늘 쓰고 있는 이 손이 다섯 개의 손가락이 잘 움직여준 거에 대해서 고마움. 오늘 손가락 내가 표현하는 데 있어서 동시에 나의 모습에 어떠한 내 행위의 역할을 해줘서 고맙다. 모든 것에 대해서 thankful 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들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있으실 겁니다. 물론 종교적으로도 thankful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태어나면서부터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의인화,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친구로 두는 개념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 중에서 자동차와 나는 한 몸이에요 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차 하나를 운전하는 경우 하루에 몇 시간씩 또 자는 시간 이외에 굉장히 많으신 미국 생활에서 사시고 계시는 여러분들, 자동차 하나도 내 친구로 두는 거고 내가 밥 먹는 숟가락 하나도 내 친구로 두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숟가락 오늘 깨끗하게 나와 함께 음식을 먹어줘서 고맙다. 또 내 주변에서 몰고 있는 나의 차 안전하게 나를 집까지 데려다줘서 고맙다. 내가 스스로 혼자 내뱉고 생각하는 마음, 그런 마인드에 부정적이지 않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당당하게 보일 수 있고 자신감이 넘치는 여러분들로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미국의 인생에 있어서 내 자신감 속의 기본이 인생의 성공의 지름길, 기반으로 삼아지지 않을까요? Thankful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 저 또한 그렇게 살 수 있는 마음, 미국 사회의 생활 속에서 내 말솜씨 나의 마인드의 두 번째였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시간입니다.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24시간의 시간을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내가 가장 먹고 싶어하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즉, 시간 equal 나의 음식입니다. 내가 가장 먹고 싶어하는 음식이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떤 상태가 되나요? 입에 침이 고이고 머리에서는 그 음식이 떠나지 않고 내가 먹을 때 즐거웠었던 모습, 내가 먹을 때 행복했었던 기분을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서 또 먹고 싶은 음식을 먹었을 때 행복감은 어떤가요?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다이어트의 금기사항을 깨고 나더라도 먹었다는 행복감은 50%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라고 합니다. 음식만큼 의식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만큼 여러분들의 행복감을 좌우하는 게 있을까요? 아마도 의와 주보다는 식이 가장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고요? 삼시세끼 이외에 간식도 주변 사람들의 행복한 사람과 나이가 좋아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음식을 먹었을 때 더없이 행복하시죠. 자, 그렇다면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24시간의 시간을 내가 먹고 싶어하는 음식으로 생각하신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귀중하지 않으실까요? 또한 호프가 생기지 않으실까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24시간의 시간이 나의 음식이라고 생각한다면 더없이 갖고 싶고 활용하고 싶고 먹고 싶은 마음으로 공유가 되지 않을까요? 그 개념입니다.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내가 살고 있는 울타리 내에서, 내가 살고 있는 규범과 서큘레이션 상황에서 사시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불만족도 생기고 내가 낙심도 생기시고 때로는 24시간 돌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반복되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지루함을 느끼시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살고 계시는 24시간에 충실하시고 귀중하게 쓰실 수 있고 더 값지고 더 보람되고 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그 시간은 어떠실까요? 굉장히 소중하시고 나의 최고의 몸으로서 나의 최고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주변 상황의 부분의 하나의 조건이 아니실까요? 시간을 먹는, 내가 가장 먹고 싶어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굉장히 보이시는 시각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대부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피곤하시죠. 하루의 일과를 보내시고 숙면을 충분히 취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괜찮으실 텐데, 숙면을 충분히 못 취하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피곤하십니다. 특히나 한국에 계시는 분들보다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시는 데 있어서 그래도 맑은 공기 새소리를 들으시면서 일어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새소리를 듣고 맑은 공기에서 일어나시더라도 아 오늘 월요일이야? 아 오늘 벌써 금요일이네? 아 오늘도 나가고 나면 아침에 이런 일이 있겠지? 아침에 이런 일로 하루가 시작이 되겠지? 아 힘들다? 아 일어나기 힘들다? 왜 이렇게 몸이 무겁지?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나? 몸이 허해졌나 봐? 별 생각을 다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아 라는 생각으로 일어나시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와우 하면서 일어나실 수 있는 삶의 변화를 가져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와우 하면서 일어나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겁니다. 사람은 마음먹기 다르다고, 또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여러분들이 예전에 소풍을 가시거나 미국에 사시면서 좋은 사람들과 가족들과 여행을 가시거나 하루 당일 코스로 피크닉을 가신다고 할 때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아가 되시나요? 와우가 되시나요? 와우가 되실 겁니다. 왜냐고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갖고 싶은 앞으로의 시간 동안의 설레임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익스펙테이션이 있으시는 일어남에 있어서는 와우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 그러면 하루의 일과에서 하루 시작된 하루의 일과, 하루 종일 피곤하시죠. 저녁이면 더 지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실 때 와우 하고 일어나시게 되면 어떤가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의 기대감과 내 몸이 벌써 가볍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와우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내가 입 밖으로 와우 하시면서 일어나실 수 있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밑줘야 번전 아닌가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마지막입니다. 항상 내뱉는 말 중에 있어서 thank you 또 my pleasure 이라는 개념입니다.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대해서 고맙다. 속으로는 고맙지도 않고 별것도 아니고 뭐 그냥 고마운 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별 생각이 다 있으시더라도 항상 입 밖으로는 thank you 고맙다 라고 내뱉는 말입니다. 미국 사회에 있어서 처음에 오시는 분들 또 사시는 분들 중에서 입속에 또 입 밖으로 항상 습관화되어 있는 부분이 excuse me와 thank you일 겁니다. 그런데 한국분들은 미국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에 비해서 그 두 가지의 말이 능숙하게 입 밖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한국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마음속에는 고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밖으로 잘 표현을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지역적으로 사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 차이점이 더 많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고요? 대한민국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항상 일어나서 땡큐를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상대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1차적으로 내 자신한테 하는 겁니다. 항상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친구관계에 있어서도, 자식과 부모관계에 있어서도, 내 주변의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항상 네가 나한테 도움을 줘서 고맙다라는 개념의 thank you 생각과 입으로 실천하는 방법. 돈 드는 일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기분 좋아집니다. 자, 이 다섯 가지의 내용을 하게 되면 누구 만족이 제일 큽니까? 내 만족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엔 누구 만족이 크겠습니까? 나를 상대하고 있는 주변인의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면 그 주변인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요? 아마도 좀 더 가치를 높게 보고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할 때의 어떠한 레벨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주변 사람들도 많이 꼬이게 되고 비즈니스도 잘 될 수 있고 또 내 마인드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얼굴 페이스에 웃음이 시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내 인생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고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조금이라도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의 조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득이 될 만한 게 있으시다면 단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실천해 보실 수 있는 개념 한번 권해드립니다. 어떤 게 있었냐고요? 첫 번째, 지나친 겸손은 피하자. 두 번째, 항상 주변을 내 친구로 두는 자세. 세 번째, 시간을 내가 가장 먹고 싶어하는 음식이라고 생각해보자. 네 번째, 아침에 일어나서 보다는 와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본 개념. 다섯 번째, 여러분들이 항상 주변에 땡큐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 공감하시나요? 공감하시는 분들은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신다고 돈 드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좋아요 버튼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한 뉴욕 키다리쌤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